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예쁜 꽃 쉽게 만들어 볼게요. 풀 가위 필요합니다. 색종이를 작은 색종이 4장으로 오려줄 거예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친 후 접은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주세요. 작은 색종이 4장이 나왔어요. 오린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게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이번엔 X자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게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색종이 똑바른 네모 형태로 놓을게요. 가운데에 점에 맞추어서 오른쪽 위 모서리 접어줍니다. 왼쪽 위 모서리도 가운데 점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방금 접었던 세모들 펼칩니다. 비스듬한 선 가운데 맞추어서 모서리 다시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비스듬한 선 가운데 맞추어서 모서리 접어줄게요. 비스듬한 선을 따라서 그대로 한 번씩 아래로 접어줍니다. 오른쪽 색종이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접어주세요. 이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방금 접었던 거 펼쳐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주세요.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왼쪽 아래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립니다. 펼쳐주세요. 반대쪽 모서리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펼쳐주세요. 양쪽 아래를 손가락을 넣어 이렇게 동시에 접어 올립니다. 위쪽에 솟은 색종이도 하얀색이 보이도록 꾹 눌러줄게요. 뒤집어주면 꽃잎 한 개 완성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총 4개 만들어주세요. 연결해 볼게요. 이 앞쪽 끝 네모 부분에 풀칠하고 두 번째 색종이 이 뒤쪽 사이 속으로 쏙 넣어주세요. 끝까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연결할게요. 다시 끝에 살짝 풀칠하고 풀칠한 부분을 이 세 번째 꽃잎 사이 주머니 속으로 넣어줍니다. 다시 끝쪽에 풀칠하고 마지막 네 번째 꽃잎 뒤쪽에 보이는 이 주머니 사이 속으로 쏙 넣어주세요. 네 번째 꽃잎 끝에도 풀칠하고 첫 번째 꽃잎을 이렇게 앞으로 빼준 후 뒤쪽에 주머니 속으로 쏙 넣어주세요. 예쁜 꽃 완성입니다.